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모의고사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좀 시험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공부가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마지막 한 달에서 실력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풀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사례를 이렇게 분석해서 그 책임 관계하고 그다음에 면부책을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접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넘어갔네, 또. 아,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 예전에 DB 손해보험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하고 나와서 현재는 독립 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손해사정사 화재, 예전에는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화재 배상을. 그래서 좀 배상 책임 쪽 실무를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신체 손사는 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신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됐다. 그리고 보험조사 분석사, 형법, 형차절차법 과목 수석. 그래서 점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제 자랑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지점장도 하고 경인방송 OBS 뮤직 테라피 산업재해 부분 패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 강사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체 손사가 앞으로 56일 남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잡고 오늘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는 약술 5개씩 외우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목차 중심으로 외우세요. 개념하고 목차 중심. 아시죠? 그렇게만 일단 하면서 계속 눈에 익히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재점검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좀 두서없이 하신 분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감옥당 며칠 남았죠? 14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럼 사실 공부할 시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는 최소한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막 다 하면 좋죠. 하지만 사례 문제 풀 때도 내가 최소한 이거를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가야 된다. 그렇죠? 욕심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렇죠? 그리고 약술 준비는 7, 80개 감옥당. 그리고 최정의 핵심 약술 3, 40개 정도 가져가면 좋다. 그렇죠? 확실하게 암기. 그 다음에 약술 준비는 서브노트 있다면 하루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눈에 계속 익혀라. 억지로 암기해야 안 된다는 거죠. 하루에 5개씩 암기하면 몇 개예요? 250개라는 거지.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6일 남았으니까 그때 최종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사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금 상출 원칙 있죠? 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책임 있냐 없냐 따져주는 거 이런 거 한다. 이거 너무 막 사이드 문제 있죠? 막 사이드 문제 이런 거에 시간 너무 쏟지 마세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지엽적인 문제 이거 막 끝까지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거를 풀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법령 재개정
관련된 거 뭐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됐죠. 약술로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광주 외벽 붕괴사고. 외벽 붕괴사고 났었죠? 올해?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 현대 거기 해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났나.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도 그걸 소재로 해서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례 문제 풀다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풀다가 시간도 없는데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로 되니까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순서 바꿔서 답안 작성해도 괜찮다. 다만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안인지 명확하게 써줘야 되죠. 그 대신 그 문제 번호도 정확히 기재 안 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거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목차를 꼭 나누어서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이제 두서없이 쭉 쓰지 말고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모르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약술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짜내서 몇 줄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1, 2점 확보 가능하다. 한 1점은 줍니다. 1점, 2점. 그러면은 과목당 1, 2점이면은 뭐라 그러죠?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써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넘기면은 0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긴장하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현장에서 그러실 텐데 그래도 정말 차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쓰고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사례 풀이 방법은 어때요?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가해자, 피해자를 먼저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756조 책임, 758조 책임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책임, 756조는 뭡니까? 사용자 책임. 758조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거의 그 두 개예요. 그렇죠? 미성년자 나오면 몇 조 나와야 돼요? 755조.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동물. 우리 개가 깡 물었어요. 그럼 몇 조예요? 759조. 그렇죠? 근데 미성년자 사고나 동물 사고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시설물 하자 758조. 그렇죠? 시설 하자 몇 조?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756조는 사용자 책임. 760조는 뭐예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 지금 1번 문제가 공동 불법행위죠. 땡땡 개발과 세모 건설이 각각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각각의 책임 비율만큼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 근데 대부분 756조하고 758조 알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 보험에서 보상 되냐 안 되냐는 또 하나의 논점이잖아요.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 면책사유 있으면 보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보험 관계에서 보험이 있네? 근데 보험에서 면책사유야. 그러면 또 거기서 끝이에요. 맞잖아요. 2단계, 3단계 손해배상금 산출해주면 되고. 우리 배운 거 있죠? 적극적 손해 뭡니까?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향후 치료비, 개업비. 다섯 개뿐이 안 되잖아요. 시험 나오는 거는. 소극적 손해 뭐예요? 일실수익. 자동차 보험에 뭐라고 그러죠?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이라고 표현하죠. 책임금지에서는 그냥 일실수익 또는 일실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적 손해 뭐예요? 위자료. 알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출해주고. 지급보험금을 산출해줄 때는 뭐가 문제돼요, 항상? 보상 한도가 얼마냐? 1인당 2억, 1사고당 5억. 그런 거. 자기부담금 빼줘야 되죠? 자기부담금 빼주는 거. 그 다음에
보험이 두 개야. 그러면 중복보험. 통상 어떤 방식으로 하죠? 독립책임액 안분 방식, 뭐 비례분담 방식 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순차에 따라서 모든 걸 풀면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모의고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1번은 어떤 문제였죠? 이제 요거는 이제 도급업자 배상 책임하고 그다음에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 약관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 10월 1일 땡땡 개발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수주한 세모 세모 건설. 자, 그러면은 땡땡 개발? 얘가 뭐예요? 얘가 발주자죠. 발주자를 뭐라고 합니까? 도급인. 맞죠? 신축공사 수주한 세모 세모 건설 나오죠? 얘는 뭐라 그래요? 수급인. 수급인. 도급은 일을 이제 주는 사람이고, 수급인은 일을 받는 사람. 받을 수. 받을 수. 근데 얘를 뭐라 그러죠? 도급업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용어의 혼동이 온다는 거야. 야, 도급인은 뭐고 도급업자는 뭐야. 이게 해서 혼동이 온다는 거야. 도급인은 발주자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발주자예요. 도급인이 되는 거지. 짜장면 주인은 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짜장면집 주인은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급인은 도급업자다. 그래서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어떤 약관이에요? 이 도급업자가 공사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약관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두 번째 계약이 세모 세모 건설 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를 이제 기한 내에 끝내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체가 건조되기 전에 후속 공정을 급하게 추진한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지. 일을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모 세모 건설은 이제 후속 그 공정을 계속 했는데 급하게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땡땡을 충격하여 치료 중 사망했다. 그죠? 그래서 행인이 있었다는 거지. 행인. 김땡땡. 그래서 세모세몰 공사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제3자잖아요. 얘가 제3자. 그래서 얘가 가입한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얘는 보상이 가능한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모 건설 소속 박땡땡이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렇죠? 박땡땡. 박땡땡은 누구예요? 세모 세모 건설 직원이잖아. 그죠? 직원. 직원은 제3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 안 된다. 면책. 면책 사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땡땡 개발의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세모 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사 기간의 단축을 종용하는 업무상 중과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 소속 감독관이 지속적으로 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조장했다는 거지. 그래서 업무상 중과실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공사 중에 제3자가 사망하면 발주자는 책임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뭐 했어요? 그렇죠. 업무상에 계속해서 지시, 도급과 관련한 어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예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에 있어서는 지금 피해자가 행인하고 박땡땡이가 있죠. 직원이죠. 근데 행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이 사례에서는 이 땡땡개발 소속 감독관이 계속 푸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얘도 책임이 있고 얘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험이 얘가 가입하는 보험은 뭐예요?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 그게 뭐다? 발주자의 감독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행인에 대해서는 땡땡개발과 세모건설이 다 책임이 있고 박땡땡에 대해서는 어때요? 얘 아까 책임 없다 그랬죠? 소속 직원이니까. 그럼 세모개발은 박땡땡 얘네 직원 아니잖아요. 그럼 제3자인가? 제3자로는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약관에서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의 면책 사유에 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지. 면책 사유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박땡땡은 여기서도 보상 못 받고 여기서도 보상 못 받는다.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 못 받고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 받는다. 그럼 얘는 누구한테 보상 받아야 돼요? 산재보험 그리고 근재보험. 근데 지금의 문제에서는 보험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어진 보험 하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보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땡땡개발 뭐예요? 뭐가 발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세모건설은 도급업자잖아요, 얘가. 수급인은 도급업자, 발주자는 도급인. 아까 이거 땡땡개발 발주자는 도급인, 수급인은 도급업자. 그래서 수급인 땡땡건설이 가입한 건 도급업자 특별약관 가입했죠. 그렇죠?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그러면 행위는 둘 다 보상해줘야 된다고 했죠? 제3자니까. 생년월일 1971년 대기업 부장이고 월 소득은 600만원이다. 그 다음에 도시보통인부 일용 노임은 15만원. 가동일수는 22일. 그렇죠? 가동일수는 22일. 가동일수가 만약에 안 써져 있으면 22일로 계산하세요. 안 써져 있으면. 근데 20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입원 기간은 치료 중 사망했잖아요. 3개월. 병원 치료비 2,000. 피해자 과실 30%. 피해자 행인 너도 잘못했다. 그 다음에 호프만 교수는 사고일로부터 사망시 3개월 3. 사고일로부터 정년시 120개월 103.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180개월 148. 이렇게 주어지면 해당 필요할 때 넣어서 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세모건설 소속 보통인부 박땡땡. 아까 이 사람 주어진 보험에서 보상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면책이야. 의미도 없어. 그냥 함정이야. 함정. 그러니까 박땡땡은 보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써놨잖아요. 이거는 제껴버리는 거지. 이런 비슷한 문제가 2년 전에도 하나 나왔죠? 기출문제에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자료는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 상실 시에 8,00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함. 이게 이제 1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8,00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장례비는 관행에 따라 500만 원 기준으로 산출한다. 500만 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땡땡 개발과 땡땡 건설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사고 관련 책임 비율은 땡땡 개발 60%, 세모세모 개발 40%로 확인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1번은 뭡니까? 국문 영업배상 책임,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와 일부 공사 추가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약수령 문제죠? 약수령 문제. 그리고 2번. 상기 사례에서 각 보험사의 피해자별 보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6점. 그리고 상기 사례에서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출하고 산출 과정을 기재하라. 10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약술 문제가 많이 나와요. 4점짜리. 그리고 보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는 거. 그리고 보험금 산출 10점.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 있었죠? 이런 내용을 지금 잘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명드린 게 아까 도급인은 뭐다? 발주자. 수급인은 도급업자. 그 다음에 피해자, 아까 행인 김땡땡.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제 공사하다가 행인이 지나가다가 돌 맞아서 죽었다. 이런 사고를 해주는 겁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그래서 도급이라는 거는 이제 일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런 도급업자는 이제 담보 대상이 건물의 신축공사, 토목공사, 이런 것들, 상하수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에어컨 설치공사, 정수기 보수공사, 이런 것도 다 도급업자 특별약관. 에서 담보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책사유 있죠? 지금 박땡땡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안 된다는 거지. 산재 근재보험에서 담보한다. 이 내용이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추가 특별약관이 3개가 있어요. 일부 공사 추가 특별약관, 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추가 특별약관, 운송위험 추가 특별약관.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게 나올 만하지. 일부 공사 추가 특별약관. 요게. 그래서 약수령으로 작은 문제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인 경우에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장애는 면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세모건설 소속 근로자는 당연히 면책이지만 같은 땡땡개발이 이제 수행하는 전체 사업장 중에서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다쳤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그렇죠?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손해, 다른 업체의 직원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일부 공사 추가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은 같은 현장에 있는 다른 업체 근로자도 보상해주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공사 추가 특별약관이 또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같은 현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은 뭐예요? 도급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주자.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책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아까 지금 땡땡 개발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죠. 빨리 공사하세요. 기한 맞춰야죠. 이러다가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책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땡땡 개발도 근본 사고에 대해서 행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도급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도급이라는 계약 자체는 일을 맡기고 그 수급인이 알아서 해가지고 자,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도급인이 사장님처럼 맨날 현장에서 지시하고 사사건건 감독하고 이런 관계는 도급은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계약이거든요. 일 맡은 사람한테. 근데 노무도급은 뭐냐면 수급인이 도급인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속 사사건건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그거는 도급이 아니다. 말만 도급이지 그거는 사용자 피용자 관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756조가 적용된다. 이게 뭐죠? 아까 얘기한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뭐예요? 고용인과 피용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맨날 사장님이 뭐 야 이거 좀 설거지 좀 해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계속 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지휘 감독 관계거든요. 사용 종속 관계 있다는 거지. 근데 도급은 뭐예요? 도급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해요. 돈 주고 일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사고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중과실이 있었다. 계속 지시 종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도 2010년에 약술이 한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관계. 그래서 첫 번째 약술 문제 보시면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와 일부공사 추가 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도급자 특별약관 뭐다?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 작업 또는 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피보험자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맞죠? 그래서 도급공사 관련해서 써주면 되고 일부공사 추가 특별약관은 아까 얘기했죠? 같은 현장에 있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는 보상 안 되는데 이 특약을 가입하면 해주겠다. 전체 공사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상에 대한 배상 책임. 그렇죠? 이건 해준다. 그래서 요거 약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정리해놓고